아, 부촌에서 어마어마한 부자였다 그러더라고요. 예. 원래 좀 이렇게 집이 좀 여유가 있을 텐데 그런 남의 부탁을 좀 거절 못하셔서 경제적으로 좀 손해 보신 것도 있다고 제가 그때 이제 그 후배들한테 제가 들었었거든요. 네, 전 많았어요. 예, 네. 자, 뭐 무지하게 많은데 좀 큰 것만 얘기하면 네. 집 날린 얘기인데. 아, 집이요? 네. 저희 그 부모님이 이제 물려주신 집인데 네. 살아계실 때 이제 제가 뭐 친척이 돈을 좀 해달라고. 예, 그 당시 한 가까운 친척인가요? 네, 5천만 원. 네. 18년 정도 됐어요. 오, 그럼 굉장히 큰 돈이에요. 지금으로 따지면 뭐 몇 억 그렇죠. 정도 네. 되는 거죠. 몰래 이제 아버지 몰래. 네. 아버지 몰래 이 도장을 갖다가 대출을 받아갖고 집담보로 해서 뭐 한 달 정도 있다 준대니까. 네. 그러면 주면은 네. 갚으면 될 거 아니에요? 예예예. 예, 예.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. 그죠? 그렇죠. 이자도 나가도 되지. 그렇죠. 한 달 안에 갚죠. 실적이고. 예. 그러면 예. 문제가 없잖아요. 예. 그럼 뭐 이자도 뭐 한 달치 주겠다. 예. 오. 뭐 문제가 없잖아. 예.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예. 아버지 몰래 찍어서 받아서 줬어요. 어, 집 담보로 해서 예. 대출 받아서. 예예. 예. 소식이 없네 지금까지. 어머. 지금까지. 예. 야. 그래서 결국은. 그 당시에 그 IMF 막 오고 그럴 때 금리가 막 올라갈 때 네네. 18% 20% 오, 네, 맞아요. 아 맞아. IMF 때는 그 이자가요 지금 사채 돈 쓰는 것처럼 거죠. 은행에서 네. 이자를 그렇게 냈어요. 그렇게 됐어요. 네. 24%. 예, 예. 24% 25%씩 냈어요. 네. 집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네. 근데 이제 네. 계속 제가 뭔가 불안하고 쪼들리는 거예요. 계속 네. 아, 그럼요. 한 달, 두 달, 세 달만 네. 갈수록 그러니까 눈치를 좀 채는 것 같더라고요. 네. 그래서 고백을 했죠. 네. 정적이란 이름 말할 수 없어요. 딱 얘기했는데 아무 말 없는 거 아니야? 아무 말 없이 네. 무슨 총을 쏜 거 같아 누가? 아 집안에 합격해. 갑자기. 아 집안에 합격해. 갑자기. 조용한 거. 무슨 야 그렇게 조용할 수가 없어. 너무 무섭더라고. 무섭죠. 그런 게 있어요. 네. 맞아요. 아니 물론 결혼은 안 했지만 만약에 남편분이 이러면 어때요? 저희 아빠가 약간 비슷한 엄마 몰래 예.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힘들게 됐었어요 집안이 아, 실제로 네 진짜로 정말 단독주택에서 살다가 옥상으로 간 거예요 아빠가 말씀을 안 하시고 저의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뭔가 이렇게 티격태격 하시면 항상 그 얘기였고 그 분위기도 제가 너무 잘 알아요. 조용한 분위기. 네, 아직도 엄마는 그 얘기를 아빠한테 항상 뭐만 좀 섭섭하면 그때 그래가지고 지금 이래가지고. 엄마랑 아빠랑 같이 살고 계시고. 아, 그럼요. 같이 사는. 아, 저 너무 그 분위기가 너무 이해가 가요. 진짜. 네. 그럼 결국 이제 집은 어떻게 된 거예요? 제가 이제 집을 싸게 팔았죠. 아, 빚 갚으려고. 빚 갚으려고. 아, 근데 아이고 내가 와이프랑 제가 가장 그게 후회되는 부분이죠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네. 살아 계실 때 제가 그 얘기를 해서 아, 용서.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다는 거죠 네, 그게 가장 가슴이 아프고 늘 이제 성묘 갈 때마다 생각이 나고 그때 이제 그때마다 제가 정말 죄송한다고 죄송합니다. 성묘 가셔서. 네. 그 죄송하다 그러면 아내분은 그때 뭐라고 그래요? 저희 집사람 안 듣게 저만 줘요. 못 들어서 좋을 게 없으니까. 아니 근데 누가 부탁을 하면 거절 못하는데 무슨 인터뷰 요청 오면은 들어오면 그냥 순서대로 해요 순서대로. 아. 거절이 아니고요? 네, 뭐 매니저 입장에서 진짜 열받는 게 좀 네. 괴롭잖아요. 네. 근데 저는 순서대로 해요 그냥 무조건. 먼저 들어온 순서대로. 아, 그래서 화신도 나오신 거 화신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나왔죠. 아, 죄송합니다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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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정말 순둥이, 순둥이, 이런 순둥이. 앞으로 김순둥 씨라고 저희가. 예. 김순둥 씨, 아, 개명하세요, 진짜 김순둥 씨. 우리 말 나온 김에 김순둥 씨한테 뭐 작은 부탁 하나만 이렇게 하나씩 할까요? 예. 예. 저 1억만 빌려주시면 빌려주실 것 같아요. 아, 그러면 빌려드려야죠. 오! 어떡해. 문제는 제가 돈이 없다는 거예요. 이제는. 보증 좀. 아, 보증은 제가 사드릴 수 있어요. 뭘 또 보증을 해요? 이거 사모님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요? 문제는 이제
제 앞으로 인감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. 그럼 그게 남겨 없다는 거지. 부장의 제가 된 거예요. 네, 이제는 아. 모든 게 끝났어요, 저는. 아. 그래서.